같은 며느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쪽파 김치를 한번 담가 보려고 하는데요. 한번 쪽파 김치 맛깔스럽게 한번 담가 볼게요. 쪽파는 요 끝에를 이렇게 따줘야만이 이게 나중에 양념 묻었을 때 공깃방울이 안 들어가고 차분하게 가라앉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끝에를 다들 이렇게 똑똑 따주면 좋아요.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액젓을 멸치액젓이 한 컵이에요. 이렇게 절여지는 동안에 다른 양념들을 해볼게요. 양파 하나를 믹서기에 갈아줄 거예요. 주고요. 저는 식은 밥을 준비했어요. 식은 밥이 한 공기는 안 돼요. 한 공기는 안 되고 한 반 공기 조금 넘나 봐요. 물을 한 컵 넣어줘요. 믹서기에 간과를 넣어줘요. 풀 쓴 것처럼 보드랍게 잘 발렸죠? 양념을 해볼게요. 여기가 지금 식은 밥이 반 공기에다가 물 한 컵, 양파 한 개요. 고춧가루가 한 컵 들어갑니다. 다진 마늘 세 큰술 들어가요. 생강청 작은 술로 하나 들어가요. 물엿 세 큰술 들어가요. 통깨 세 큰술. 일단 이거를 버무려 놓고 쪽파에서 절이고 난 다음에 액젓을 여기다 따라갖고 섞으면 되거든요. 일단 고춧가루가 붉게 이렇게 놔둘게요. 이렇게 따라냈어요. 따라낸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부어줘요. 지금 한 3, 4번 해줬는데 한 번만 한 5분 정도만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쪽파에서 따라낸 액젓이거든요. 이걸 여기다가 넣어줄게요. 이제 된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쪽파김치 이제 양념을 묻혀볼게요. 여기에다가 양념을 여기 부어줄게요.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양념을 이렇게 묻혀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파김치를 다 담았어요. 이렇게 뚜껑 닫아서 실온에 하룻밤만 놔둬도 딱 먹기 좋을 만큼 익거든요.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.
아직은 조금 더 익어야 될것 같아요. 파김치는 많이 익어야 맛있잖아요. 익으려고 하네요. 폭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